여러분 중에 혹시 나도 천국에 갈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 계세요? 그러면 나는 천국에 못갈것 같다는 생각 가진 사람. 그러면 이제 다 가신다 이거죠?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도 갈수 있을까? 또는 나는 못갈것 같아.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쩌다가 여러분은 나는 가게 돼 있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내가 믿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면 내가 난 천국 갈 거야라고 믿는다는 게 그거 안 됐죠.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잘해요. 비유. 그런데 이 비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이거는 기상천외한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게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보죠. 여러분, 뭐, 다 안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만,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다 하는 그것부터가 틀렸어요. 이거는 이 돌아온 탕자 비유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다? 아버지가 주인공이다. 아버지를 봐라. 이런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라고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탕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뭐라고 가르쳐요? 봐라, 회개를 하면 돼.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하여 배우는 거는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오늘은 이 아버지에 대하여 초점을 딱 맞춰 봅시다.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가 처음에 탁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또 가라사대. 이 비유는 실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란 건 아버지죠, 그렇죠? 아들이 있으니까.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다. 그런데 한 아들은 이런 성격이고 또한 아들은 이런 성격이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두 아들 다 아주 고약한 놈들이야. 그런 얘기.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두 아들 얘기를 왜 하냐고 하면, 이 누가복음 15장 제일 첫 시작에 가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미워했던 죄인들이 세리입니다, 세리.
세리를 제일 미워했어요. 세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세금 징수 국세청 세무서 사람들이야. 그 왜 그렇게 미워했냐 하면 그 당시에는 그 온 그 팔레스타인 지역 세계 뭐 그때 사람들이 좀 살고 있는 땅은 전부 누가 정복을 했어요? 로마 제국이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각 나라, 각 민족마다 로마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금도 어디에 내야 돼? 로마에 내야 돼.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뭐 요즘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전산 시스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거두려면 누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대충 뭐예요? 알아야 세금을 수입이 많은 사람들 많이 매기고 적은 사람들 적게 매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알 길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 지역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세금 징수 원으로 발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발탁된 사람들을 세리라고 그래요. 네. 그럼 이 세리들은 대박이야. 로마 정부가 뒤에서 어떻게 보호해주고 그 권력을 주고, 누구한테 세금을 얼마를 매길 수 있는, 뭐요? 권력을 주고. 그러니 얼마나 대박이요. 그러니까 세리가 되면 떵떵거려. 왜? 잘못 보면 말이요. 뭐요? 세금 왕창 때려버리면, 그러고 세금 안 내면 뭐요? 로마,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을 쓸데없이 많이 때려가지고, 또, 횡령 착복도 하고. 그러니까, 미워, 안 미워? 예. 네. 그러니까, 자국민의 피를 빨아서, 그 미워 죽겠는,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고, 저것들도 또 뺏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세리만큼 미운 사람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 사람들은 저 세리 저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뭐예요? 천국에 안 보내준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리 자신들도 자기가 자기 하는 짓들을 보니까 천국 가게 생겼어, 안 생겼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지옥행들이야. 아셨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교회도 못 가. 교회 가도 사람들이 뭐 눈총만 주고. 그다음에 근데 세리들과 그다음에 죄인들, 전과자들을 이제 그러니까 이 두 부류 사람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놈들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대화도 나누면 안 돼. 왕따 시켜야 돼. 네. 이제, 그리고, 왕따 시켜야 되고, 특히 이런 사람들 집 안에 들어가도 안 돼. 그러면 나도 왕따 당해. 그보다 더, 집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밥 같이 먹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이 그 지역에 나타났다 하면,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가까
많이 나오는 거야. 그 지역에 뭐 정과자, 세리들이 다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그 예수님 말 들으러 맨 앞줄에 앉는 거야.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기들이 자기들을 볼 때는 우리 같은 사람이라야 뭐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원망합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심지어는 뭐예요? 식사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하고 식사를 다 같이 하냐? 음? 저 예수라는 작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 죄리와 세리와 죄인들을 들고 밥 먹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이 완전히 뭐예요? 천지 차이로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조건적 예수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무조건적 사랑이야. 죄가 많은 사람들을 더. 그래서 제가 자꾸 김정은이도 사랑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어떤 사람 듣기 싫어하더라고. 박사님, 그 김정은이도 사랑하신단 말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끼가 조금 있어. 우리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님만 나타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왜 그렇게 다 나올까? 첫째,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꺼지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 잘 왔다. 화자, 어서 와. 맨 앞줄에 앉죠. 이런 대접을 받는 곳은, 이런 대접을 세리와 죄인들이 받을 곳은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만 이런 대접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세리나 죄인 중에 하나였더라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모양이다. 우리 같은 놈도 뭐예요? 사랑하시는 분이 모양이다.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나쁜 인간들인가를 스스로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들도 자기 같은 것들은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얘기를 탁 해주면 이 사람들 마음에 희망이 생겨. 왜? 예수님 자신도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설명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때 박수 쳐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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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들은 자기들의 생각에도 자기들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나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얘기는 설명 들어도 유전자 켜지지 않아요? 그렇죠? 설명만 들어도. 그렇게 박수가 나옵니다.
아니,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남들에게 알려주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생명을 주는 얘기니까. 그래서 크게 나와. 그리고 심지어 음식도 같이 먹어. 음식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 당시 율법대로 하면 같이 먹으면 안 돼. 근데 이 예수님은 그 율법을 따라야 안 따라. 안 따라. 안 따라. 밥 같이 먹어. 그래서 모세 율법대로 하면 그러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왜 모세 율법을 안 지키죠? 그리고 밥 같이 먹고 그랬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게 밥을 같이 먹냐 그러잖아 지금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대로 철저히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 그 예수님 밥 같이 먹어. 그러면 모세 율법 안 지키잖아 예수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뭐요? 우리가 지키는 율법을 이 예수는 뭐요? 안 지킨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자, 예수는 왜 율법을 안 지키죠?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안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 지키는 거야. 예수님은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 율법은 뭐예요? 그런 율법들은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율법.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모세 율법의 부족한 점, 불완전함을 어떻게 채워주면서 완전케 하시고 있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예수는. 예. 예수님은 율법을, 모세 율법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모세 율법대로는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그 부족한 율법, 채워지지 않는 율법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율법을 줄 때도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어. 왜? 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워낙 악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기를 거부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박수.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 하나하나마다 모세 율법을 안 지켜요, 성경 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율법을 안 지킨 놈을 죽여야 되니까. 왜? 율법대로 하면 죽이게 돼 있어.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비유,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 그 두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다. 그 두 아들은 한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아들은 뭐예요? 이방인을 상징하고 망나니, 법 없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누구도 사랑하고, 법대로 살고, 법만 지키면 된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사랑하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상징하는 사람은 큰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법대로 법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살아 제끼는 그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법 없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법 없이 사는 이방인도 사랑하고,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하고, 큰 아들, 유대인들도 사랑해서 구원하려 하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 비유를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탕자 같은 놈도 돌아와서 회개하면 받아주신다. 가 주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배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첫째, 이제 그 탕자의 그 아버지 얘기로 가기 전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다 같이 먹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계속 어느 사람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가 총 3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탕자 어떤 아버지가 있다, 이게 세 번째 비유야.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비유. 첫 번째 비유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느냐. 양들은 아주 순해요. 그렇죠? 양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고 멍청하기 짝이 없어. 그래서 양들은 다른 늑대나 이런 거 만나면 싸울 줄도 몰라. 그냥 잡혀 먹혀. 그러니까 누구가 반드시 보호해줘야 돼. 목자가. 목자가 긴 막대기 들고, 늑대가 막 쫙 고함치고, 그래서 늑대를 쫓고 그래야 돼. 그래서 이제 이 양들은 겁이 많죠. 이 자기 보호를 할 수 없는 너무나 약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양들은 다 목자가 눈에 보여야 마음이 놓여. 그래서 목자가 일어서서 움직인다 하면 아무리 양들은 그 자리에 그냥 계속 해서 누워 자고 싶어도 어떻게? 목자가 일어섰다 하면 꼭 일어서서 목자를 따라가. 양들이 다 그렇다고요. 그런데 뭐든지 이제 수가 많아지면 그 중에 꼭 꼴통들이 나와. 그거는 교사들이 잘 알죠. 대부분이 착한데, 애들이 착한데 꼭 꼴통이 한두 명 끼죠. 그렇죠? 이제 그 꼴통 때문에 교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거죠. 양들도 마찬가지래요. 100마리 정도가 있으면 그 중에 꼴통이 한두 마리씩 껴있대. 그 요것들은 말 안 듣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토끼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토끼면 이 양들은 방향 감각이 확실하지 않아. 요 진돗개들은 방향 감각이 아주 좋아요. 새끼 때도 자, 그 노릇바위, 그 데리고 갔거든요. 그때 이 네 마리에서 네 마리 데리고 이제 노릇바위 가. 그나마 막 그 숲속을 뛰어다니면서 막
아주 잘 놀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어디로 간지 없어. 내 말이다. 그래서 뭐 사랑아, 명예야 불러 나나 너무 멀리 간 거 그때. 그러죠. 아 이거 강아지가 없어졌네. 그런 적이 몇 번씩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꼭 이제 거의 한 반쯤 다 내려왔다 그러면 뭐요? 죽으라고 뛰어서 와요. 아, 길 다 찾아봐. 그 아주 어린 조그만 강아지 때. 응? 방향감각. 그래서 진돗개 얘기 유명하잖아요. 어떤 진돗개 할머니가 뭐요? 개를 팔았는데, 개가 어떻게, 몇 키로? 뭐, 60몇 키로 밖에서 할머니 찾아왔다고. 근데 양들은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골통 양이 토끼예요. 근데 양들은 토끼는 성질이 없다고. 이 토끼놈은 왜 토끼였어요? 특별한 꼴통놈이니까 토끼였어. 아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돌아올 줄 아느냐? 돌아올 줄은 몰라. 토끼일 줄은 아는데. 예. 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재밌는 표현은, 그 중에 하나를 뭐요? 잃으면이라고 표현했어. 잃으면이라고. 목자가 잃은 건 아니죠. 실제로, 사실대로 말하면, 그 중에 한 놈이 뭐요? 토끼면, 이렇게 써야지. 도망가면. 근데 여기서는, 목자가 잘못해서 그 양, 꼴통을 잃어버린 것처럼 기록을 해요. 그건 왜 그래요? 목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양이에요. 그래서 이 양들은 어리석어가지고, 먹어서도 안 될 술도 맨날 마시고, 도박도 하고, 예, 삼겹살만 막 처먹고. 어리석게 짝이 없어. 그래도 어떻게? 뉴 스타트로 인도하시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라는 목자는 꼴통이 토끼여도 자기가 뭐예요? 잃은, 잘못해서 잃은 것으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자식이 토끼였는데도 내가 잃었다고 그런다, 이거지. 그건 이제 나중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를 잃으면, 그래서 99마리는 어떤 양들이에요? 착한 양들이에요. 착한. 그래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 찾을 때까지 찾도록 찾아다녀. 찾아보는 거, 찾아다닌 거하고 달라요. 찾아보는 거는 뭐예요? 아, 이 꼴통나무 새끼야. 또 토끼였구나. 에이, 자식 안 보이네. 아, 참. 오늘 좀 멀리 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누가 더 중요해? 착한 아머리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자, 그 꼴통 새끼 또 토끼인 것 같아. 오늘은 할 수 없어. 야, 가자. 뭐, 늑대한테 잡혀먹든 말든, 예수님이라는 목자는 그러시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머리 보고 뭐요? 좀 기다려. 그래 놓고, 목자가 찾아, 꼴통을 찾아, 나서시는 분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꼴통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꼴통들은 누구를 뜻하는 거요? 세리와 지인들이 꼴통을 줘.
그 꼴통들. 그래서 나는 꼴통들도 사랑하니까 그렇다. 내가 얘들하고 밥도 같이 먹는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이 꼴통들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 서서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을 들으면 이거는 기암을 하는 거요. 왜? 그 당시 풍속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을,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은 뭐요? 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로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비유는, 뛰어넘고, 이제 세 번째 비유로 갑니다. 세 번째,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이제 실제로 뭐예요? 바리새인 서기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세리와 죄인들을 딱 나눠서 두 아들로 딱 상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둘째 놈이 뭐라 그러냐면, 둘째가 그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 아버지 재산이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나눠줬어. 이것도 율법 안 지키는 겁니다. 모세 율법대로 하면 유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유서에다가 써서 약속은 할 수 있지만 그 집행은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재산이 나눠지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아버지는 살림을 나눠줬어.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율법을 어겼어.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만약 이 사실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아버지인데 어떤 아들이 나보고 이렇게 이런 요구를 하고 안 들어준다고 유산 안 준다고 막 땡깡을 부리면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잡아가서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율법대로. 왜? 부모도 공경하지 않고, 아버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도 유산 달라고. 그러면 죽여야 돼. 그 동네에서 처벌해. 그러니까 이런 일은 아버지에게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니고, 물론 아들에게도 들키면 큰일 날 일이야. 자, 이 말은 이 둘째 아들이 나는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살기 싫다는 얘기죠. 그렇죠? 벌써 이것부터 걸러먹었어. 나 아버지하고 살기 싫으니까 재산 주면 나는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상속 먼저 주세요. 근데 이 아버지는 뭐예요? 졌다. 망할 놈의 집이지. 아버지도 그렇고. 그런데 예수님이 뜻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아들일지라도, 이런 망나니 같은 새끼라도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데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니까 나도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도 같이 먹을 만큼 얘들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 사랑 얘기예요. 사랑이야말로 모든 율법 중에서 뭐예요? 최고의 율법. 완전케 된 율법. 그렇죠? 그런 모세 율법보다 수준이 뭐예요?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어. 아, 이 둘째 놈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그 유산을, 자기 몫을 주실 것이라고 확실히 생각하고 달라고 그러지는 않았어. 뭐 안 줘도 나는 나갈 거야. 그런데 한번 뭐예요? 한번 주실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자기가 생각해도. 그런데 주셨어.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아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속마음이. 어떻게 주시네? 그 순간부터 자기가 그런 망나니일지라도 이 아빠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아빠는 상속을 주실 만큼 뭐예요? 나를 사랑. 나를 이렇게 사랑하. 놀래버릴 거야. 그만큼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도 안 되게 놀라운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겐 그게 안 맞아. 그거는 말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과는 거리가 뭐예요? 먼 사람들이다. 그런데 막상 그 아버지가 재산 그래 줄게 탁 주니까 놀랐어. 그 아버지는 왜 줬을까? 그런 아들도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바람은 뭘까? 네가 나가더라도 꼭 돌아왔으면 좋겠다. 네. 자, 여기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나가지 못하게 막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이 이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너 같은 놈 못 줘. 이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다. 너 같은 놈일지라도 너 같은 망나니일지라도 이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원수도 사랑한다. 라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는 미워하는 진노가 아니고 죽이고 싶은 진노가 아니고 살리고 싶은 진노예요. 안타까워. 응? 이런 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망나니 둘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줬다는 이 말 한마디에 많은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 비유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비유 속에. 그래서 이 비유를 잘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나눠주었다. 자, 나눠줬다는 말은, 여러분. 아버지는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 나가서 성공해라. 뭐 실패해도 돌아와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왜? 아버지는 이 망나니 둘째 아들의 성질,
그 더러운 성질을 다 아니까. 이 자식이 돈을 아무리 줘도 다 탕진하고 뭐예요? 실패하고 거지가 될 거라는 것까지도 아버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러분이 그 둘째 아들이라면 뭐를 느끼는 거예요? 와, 우리 아버지는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맞아요, 맞아요. 돈이 아까운데 인마 네 같은 놈 어떻게 줘? 나가서 죽든지 상관없어. 이 아빠가 말이야 지금 피땀 흘려서 지금 모아놓은 돈인데 돈 아까워서 못 주지. 그건 우리 사회에서는 아들보다 돈이 더 중요해. 그래서 그런 아들한테 줬다? 그러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리고 아들은 거지가 돼. 거지 될 줄 다 알면서도 줬다. 우리들의 생각, 저 사랑에 대한 생각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 보세요. 이 비유, 짤막한 한 줄에도 많은 아주 깊은 뜻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아들에게 이 재산을 나눠줌으로써, 그래. 자, 이제, 나는 돈 아깝지 않다. 네가 나는 너를, 돈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그 다음에 또 아들이 느끼는 그 아빠의 깊은 속마음은 뭐예요? 돌아와. 보통 아버지 같았으면 뭐라 그럴까? 내가 너한테 왜 돈을 줘? 너는 앞으로 꼴도 보기 싫어. 다시 나타나기만 해봐라. 응? 그리고 내가 당장 호적을 파버려. 그게 우리야. 우리하고는 정반대다. 이 말이야. 다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짜 이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인간들일지라도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아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천국 가게 돼 있는 거지. 그렇죠. 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우리 식으로 생각하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뭐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불안한 거야. 그러면서 나 지금 떠나더라도 내가 줄 테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잘 살아봐. 나는 너를 돈보다 너를 더 사랑해. 그리고 이 아빠의 원하는 것은 네가 가능하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 너도 나가서 한번 놀아봐. 노는 게 실컷 놀아봐. 노는 게 지겨울 때까지 놀아봐. 자녀를 이렇게 키운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 큰딸도 그래 마약 한번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래서 감옥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뭐요? 마약 그거 고생 바가지더라. 네? 다 실컷 해보고 아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온 거야. 아주. 그렇게 돌아와야 진짜 돌아오는 거야. 앞으로 6개월 이내 안 들어오면 호적 파버려. 이런 조건을 다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이 얘기가 아주 멋진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거 지나서 더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이런 비유로 이 얘기를 꺼내신 이유는 결국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조건적인 분이 아니야. 이 아버지처럼 그런 분이야. 그래서 내가 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들이 미워하는 이 세리와 죄인들도 사랑해. 그래서 나도 얘들하고 밥을 같이 먹어. 그래서 나는 얘들이나 너희들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서, 아, 내가 세리와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도록 하려고 해. 이 얘기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착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에 데리고 싶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왜? 나 같은,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을 천국에 데리고 가고 싶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세리와 죄인들이 사람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달라지죠. 그렇게 달라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러나 세리과 죄인들은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막 세금을 착취하고, 사람들 자기를 미워하고, 왕따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자기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아니까, 하나님이 이제 자기 같은 놈들은 뭐요? 천국에 데리고 가지 않고, 지옥에 보낼 거라고, 그렇게 무섭게. 예.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이 죽어서 천국 갈 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절망이죠. 그러니까 그런 절망 속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뭐요? 돈 더 등쳐가지고 더 뭐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술로 뭐. 여자로 막 그렇게 살아보려고. 왜? 죽으면 이제 천벌 받을 테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더 좋아질까 더 나빠질까? 더 나빠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이 아버지만큼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누구도 사랑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이 아버지의 큰아들이 그 시기에요. 양쪽 다 골치 아파, 안 아파? 두 아들 다 골치 아파. 그러나 두 아들 다 구원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난 비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나도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세리 같은 사람도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 데리고 가려고 애를 쓰시는데 여러분만큼 착한 사람이라면 남고 남았죠. 뭐 충분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사시면 생기를 받게 되고 그 생기로 여러분 치유 받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